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트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 미용의 용어적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트 테크닉의 이해로 보면 첫 번째,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가 있거든요. 미용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아셔도요, 미용에 있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잘안 해요. 자, 헤어 디자인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형태, 질감, 색상. 형태는 커트로 만들어내는 베이스예요, 형태. 예를 들어서 원랭스 커트, 그라듀에이션 커트, 레이어 커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형태, 질감. 질감은요, 뭘까요? 모발을 움직여서 표현해내는 모발의 움직임. 펌, 스타일, C컬, S컬, SS컬, 뭐 스트레이트 이런. 같은 스타일이어도 컬이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갔을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감은 보통 컬이 디자인을 얘기해요. 색상, 뭘까요? 네, 컬러죠. 이게 제일,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헤어 디자인의 3요소. 자, 볼까요? 지금 여자 선생님들은 보면 머리 색상이 다 밝죠? 그러면 밝은 편인데, 헤어 컬러는 뭘 만들어낼까요? 질감을 부각시켜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자, 빨간색 머리 하면 어때요? 느낌이 강렬해 보이죠? 애쉬톤이나 매트 컬러면 어때요? 차분해 보이죠? 그럼 이미지를 만드는데 색상이 중요하고요. 텍스처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컬딱 넣어도 까만 머리에 넣으면 어때요? 차분해 보이죠? 팔색한 노란 머리에 컬러면 뭔가 화려해. 그래서 컬러는 내가 만들어내는 헤어 텍스처를 부각시키거나 감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칼단발에 밝게 염색하면 느낌 자체가 어떠냐면요. 질감이나 결감이 너무 부각돼 보여요. 칼단발에 까맣게 하면 차분해 보이면서 라인감이 엄청 선명해지고. 근데 반대로 레이어 컷에 컬을 넣었는데 머리가 너무 까마면 어때요? 텍스처 표현이 잘안 돼요. 시각적으로 잘안 보여요. 그런 디자인의 요소들을 잘 구성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트도 배워야 되고, 스타일링도 배워야 되고, 컬러도 배워야 돼요. 이거 세개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형태는 그럼 이 베이스가 만들어내는데, 이 베이스가 여기 얘기했던 커트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자, 커트의 형태, 커트의 베이스는요, 세 가지 형태와 세 가지 테크닉으로 구성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테크닉,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쉐입, 세 가지 테크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쉐입이 형태고, 테크닉이 뭐예요? 기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지금 이거. 형태를 만들어내는 베이스. 그래서 커트 테크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건 테크닉이에요.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랭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원랭스를 라인이라고 부를게 라고 우리끼리 그냥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라인 커트는 어떤 커트예요? 라인 커트, 원랭스 커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중력에 의해서 두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발이 떨어졌을 때한 점에서, 한 라인에서 만나는 커트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라인 커트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션, 각도를 들지 않고 자른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개념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중력에 의해서 두상에서 모발이 떨어졌을 때한 점에 만난 것. 여기에서 여기에 테크닉은 엘리베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두상의 모양과 얼굴형의 모양을 파악해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커트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잖아요. 잘랐을 때 당연히 두상의 모양에 따라서 떨어지는 느낌도 바뀌고, 그럼 그 느낌대로 떨어졌을 때 단차 생기지 않도록 테크닉을 활용해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커트는 일반적으로요, 개념, 주의사항, 테크닉, 이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좋은 커트를 할수 있어요. 파팅은 중앙에서 나누지만, 두상, 모류, 모량, 가르마 따라 좌우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개념, 그리고 주의사항, 테크닉에 대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원랭스 커트라고 얘기하면 노 텐션, 노 엘리베이션, 노 디렉션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노 텐션, 노 엘리베이션, 노 디렉션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커트했을 때 라인 커트를 잘라보면은요, 엘리베이션 쓸 수도 있고요, 디렉션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텐션 쓸 수도 있어요. 모발이 스트레이트인 사람이 있고 곱슬머리인 사람이 있어요. 곱슬머리인 사람을 제가 텐션을 많이 줘서 머리를 세게 당겨서 잘랐어요. 그러면 다시 점핑돼서 곱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인이 선명해질까요? 자연스러워질까요?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칼 같은 머리를 자르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요? 노텐션으로 잘라야겠죠. 근데 반대로 스트레이트 스타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그냥 직모로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이 사람을 라인을 선명하게 그냥 제가 자르고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노텐션으로 잘랐을 때가 이쁠 것 같아요. 왜냐면 손가락 넣고 자르면 손가락 모양이 반영되니까 그냥 콧만 넣고 자르는 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콤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잡아서 자르는 방법도 알고 콤을 넣어서 자르는 방법도 알고 손등으로 눌러서 자르는 방법도 알고 예를 들어 손을 안 대고 자르는 방법도 알고 그러면 이게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입을 해서 원랭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텐션이라는 표현이 중요하지 않아요. 텐션을 조절하는 테크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엘리베이션을 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때냐면 보통 이 라인 커트를 자를 때의 주의사항이 어떤 거냐면 주의사항, 테크닉이 어떤 거냐면 내가 자르려고 하는 커팅 앵글과 내 눈과 내 손과 내 가위가 다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가장 완벽한 조건이거든요. 이건 개념보다는 테크닉이에요. 주의사항도 마찬가지로 그걸 유지하는 게 주의사항이에요. 이 머리를 우리가 이 정도의 기장을 우리가 원랭스로 자르는 라인으로 자르는데 의자가 없어 매장에. 고객은 앉아있는데 나는 의자가 없어. 내가 바닥에 앉아서 자르거나 혹은 서서 자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서서 자를 때는 다 동일선상으로 만드는 게 조건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럴 때에 한해서는 고객님의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션을 줘서 자를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사실 디자이너들이 노텐션, 노엘리베이션, 노디렉션 이런 거를 머릿속에 굳히고 있기에는 너무 디자이너로서는 대응해야 되는 지식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테크닉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머리를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일자를 잘랐을 때 뭘 구성해야 되는가를 거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듀에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층이 덜 나는 머리가 아니라 두상의 특정 구간에 단차를 이용해서 무게감을 만드는 커트예요. 그래서 볼륨감이 생겨요. 볼륨감. 볼륨감을 형성하는 커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보통 뭐 하이 그라듀에이션, 미드 그라듀에이션, 로우 그라듀에이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익스터널이 1도부터 45도. 인터널이 45도에서 89도예요.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라듀에이션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테크닉의 모양, 내가 구성하는 디자인의 모양이 다른데 자 1번이 이제 익스터널이고 2번이 인터널이거든요. 두상 사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진에서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낮은 부분의 무게감이 쌓일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두상이 높은 부분의 볼륨감이 쌓일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라야 되느냐, 얼마나 각도를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그라듀에이션에서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듀에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엘리베이션이에요. 내가 1도부터 89도까지의 공간 안에서 몇 도까지 머리를 들어주느냐가 가장 디자인에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섹션은 호리존탈이나 다이애거널 섹션을 활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레이어. 무게감을 제거해주는 커트예요. 자, 레이어는 층을 많이 만드는 커트가 아니라요. 무게감, 모발의 무게감을 줄여서 무브먼트를 많이 만드는 커트예요. 자, 파마할 때 원랭스나 라인에 파마하는 게 컬이 잘 나올까요? 레이어에 파마하는 게 컬이 잘 나올까요? 레이어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레이어 펌하는 거잖아요. 볼륨 많이 살리려고. 근데 단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단차에 의해서 무브먼트가 많이 발생한다. 그냥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주로 버티컬 섹션을 사용을 하고 지면에서 수직으로 플랫은 90도, 컨벡스는 135도, 컨케이브는 135도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다음 파트로 봤을 때 베이스. 자,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디렉션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베이스랑 디렉션이랑 어떤 차이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리키는 아카데미나 강사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자유도 높게 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의 소통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베이스와 디렉션을 구분하는 거죠. 사슴 같은 경우는
디렉션은 되게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베이스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어요. 설명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디렉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스는. 근데 아시아 쪽 커트를 하는 커트 기관에 가보면 디렉션보다 베이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온베이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냥 잡은 섹션 판넬 안에서 가운데로 잡아서 이렇게 머리를 잡으면 온베이스예요. 사이드베이스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 포인트로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으면 사이드베이스고요. 오프베이스는 이 베이스를 넘어가서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으면 오프베이스예요. 이거는 다들 이미 이해하고 계시죠? 기본적인 용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디렉션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보세요. 제가 똑같이 기준 잡고 해볼게요. 자, 스트레이트 아웃은요, 그냥 내가 잡은 섹션의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주는 걸 스트레이트 아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프리비어스라는 디렉션이 있는데 전 섹션 디렉션이라고, 전 섹션으로 잡는 디렉션도 사이드 베이스랑 똑같이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커트 배우면서 많이 들어봤던 오버 디렉션이라고 해서 멀리 보내는 이런 디렉션도 오버 베이스랑 똑같아요. 무슨 차이예요? 베이스는 테크닉에 영향을 많이 줘요. 테크닉. 예를 들어서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를 자를 때 엘리베이션의 양을 정할 때 우리는 베이스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베이스. 두상, 예를 들어서 천채쪽 말고 두상각에서 온베이스로 다 자르면 무슨 스타일 될까요? 여기서 온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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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베이스 이렇게 다 똑같이 90도로, 두상각에서 90도로 이렇게 자르면 세임 레이어 되겠죠. 우리가 많이 자격증 시험 다들 보셨잖아요. 다들 자격증 다들 보셨잖아요. 그때 저희 파마 말기 전에 세임 레이어로 10분 만에 잘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상각에서 다 들어서 똑같이 자르는 그 머리예요. 그게 세임 레이어예요. 그건 두상각에서 다 90도 온베이스로 그냥 다 자르는 거죠. 잡은 섹션에. 그럼 레이어가 돼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을 하냐면 엘리베이션에 의해서 테크닉이 변화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자, 두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머리를 자를 때 예를 들어서, 자, 사이드 베이스를 주고 이 베이스 안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주고 이렇게 그려야겠다. 사이드 베이스를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당겨서 머리를 계속 잘라서 올라가요. 위쪽으로 당겨서, 밑에 머리를 위쪽으로 당겨서 올라가요. 그러면 위에가 길어질까요? 밑에가 길어질까요? 밑에가 길어지겠죠. 그럼 밑에가 길고 위에가 짧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테크닉으로는 뭐예요? 레이어가 되겠죠. 그게 베이스예요. 그게. 근데 계속 오프 베이스에서 밑으로 내려서 모든 베이스를 다 오프 베이스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잘라요. 오프 베이스에서. 그럼 뭐가 돼요? 원랭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로 잡는데 밑쪽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잡아서 위에가 길어지게 계속 잘라요. 단차를 만드는데. 그러면 무슨 테크닉이 될까요? 그라듀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는 테크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만드는 거. 그래서 기준점, 가이드의 기준점을 만든다. 그래서 가이드가 중요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디렉션은 이제 이 뒤에 나올 쉐입이라는 거를 만들 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먼저 베이스랑 섹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디렉션을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 온베이스라고 얘기하는 섹션의 가운데로 들어올리는 기법, 사이드 베이스 섹션의 한쪽 끝, 오프 베이스 섹션을 벗어나게로 잡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베이스를 만들 때 잡는 섹션은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버티칼 이렇게 설명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다이애거널에서는 후대각 다이애거널과 전대각 다이애거널 있죠. 뒤에서 봤을 때 뒤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는 후대각 다이애거널이고 앞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전대각 다이애거널이죠. 각도가 두 상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 다이애거널과 이 다이애거널 사선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후대각, 얘는 전대각, 앞으로 떨어지니까. 자, 호리존탈은 무게감의 라인을 표현하는 섹션. 그냥 무거운 머리 자를 때 호리존탈로 많이 섹션을 나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애거널은 방향성. 특정한 한쪽 방향으로 길어지는 머리에서 다이애거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버티칼은 오버 디렉션이나 우리가 쉐입을 만들 때 길이의 변화 차이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고 레이어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섹션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개념만 정리하면 돼요. 아, 베이스는 테크닉,
레이어 그래주에이션 원넷을 만드는 거고, 섹션은 우리가 각 섹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르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커트 배우시면서 다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을 이해하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형태. 자,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형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디자인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나왔던 베이스, 형태라는 부분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 테크닉, 세 가지 쉐입, 거기에서 나오는 형태예요.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 세 가지 테크닉과 세 가지 형태가 만나면 디자인이 돼요. 자, 이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쉐입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라운드 쉐입이라고 합니다. 자, 라운드 쉐입은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그랬을 때 이거 보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바가지 머리, 둥근 머리. 얼굴을 오픈시켜주고요.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흐르는 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머리는 무조건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머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잖아요. 그럼 뒤로 흘러요. 뒤로 이렇게 근데 여자들 앞머리 자를 때 여기 짧게 자르고 여기 길게 자르니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로 스퀘어는요. 밑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다 동일한 기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스타일로는 태슬컷, 칼단발.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기장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헤어스타일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머리를 민다 그랬잖아요. 어느 방향이든 밀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뚝뚝뚝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라운드로 잘려 있었다면 뒤로 이렇게 머리가 뒤로 흐르겠죠. 근데 두상을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스퀘어로 자르면 코너가 보완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고요. 둥근 두상을 보완할 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커트마다 다 존재해요. 태슬컷을 우리가 원랭스 테크닉, 라인 테크닉으로 자른다는 걸 여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자로 뚝 자르잖아요. 근데 그게 라운드 쉐입이 되면 태슬컷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그게 트라이앵글 쉐입이 되면 태슬컷이 아니게 돼요. 스퀘어로 자르는 거예요. 디자인적 포인트가 있어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요. 뒤쪽으로 짧아지고 앞쪽으로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스타일을 얘기를 해요. 이거 대표적으로 보브컷을 얘기하거든요. 보브컷. 그랬을 때 보브컷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앞에 샤프하게 떨어지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얄쌍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특징은 뭐냐면 앞라인이 길어지기 때문에 귀에 딱 꼽았을 때 딱 삐져나오는 머리가 예쁘게 이렇게 삐져나와. 근데 라운드로 자르거나 스퀘어로 잘라서 이렇게 꼽아보면 뒤로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앞으로 안 나오고. 그런 쉐입적인 특성이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요.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쉐입이에요. 그래서 커트를 볼 때는 테크닉이 뭐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뭐 라인, 그라듀에이션, 라인, 레이어 이렇게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쉐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섹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 자를 때 섹션 나누잖아요. 그 섹션을 나눌 때 기준점은 쉐입이에요. 섹션을 나누는 각도나 모양에 따라서 쉐입이 그대로 반영돼요. 저희 커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건이 모든 커트는 섹션과 동일 각도로 자른다는 거예요. 동일 각도로.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섹션을 나눴으면 밑에서 머리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섹션은 이렇게 나눴는데 머리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형태를 뭐 두상에 반영하려면 섹션을 두상 안에서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쉐입은 섹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나눌 때 디자이너들이 섹션을 막 나누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막 모르고 막 나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디자인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섹션을 정확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원하는 쉐입이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형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할 거는 어떤 거냐면 그 형태를 더 강하게 반영시키는 게 이 앞장에서 설명했던 오버 디렉션이에요. 자, 오버 디렉션은 어떤 거냐면요. 얘는 지금 봤을 때 베이스는 호리존탈과 다이애그널에서 주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오버 디렉션은, 버티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버티칼. 그래서 수직으로 모발을 잡았을 때 앞으로 밀어주는지 뒤로 밀어주는지에 따른 디렉션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쉐입의 형태, 우리가 아까 전에서 배웠던 라운드가 되고 스퀘어가 되고 트라이앵글이 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고객님들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 모든 머리를 다 앞쪽에서 다 당겨서
뒤에 머리까지 다 앞에서 당겨서 툭 잘랐어요. 그럼 뒤에는 길어지고 앞에는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졌을 때 라운드가 될까요? 트라이앵글이 될까요? 앞에가 짧아지고 뒤에가 길어졌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라운드는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라운드 쉐입이 돼요. 그러면 이걸 포워드 오버디렉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머리를 앞으로 밀어서 자르면 자연스럽게 라운드 쉐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쉐입은 디렉션 가장 중요해요.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스퀘어 오버디렉션. 이거는 두 사람의 코너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 쪽은 포워드하고 어디 쪽은 리버스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워드 오버디렉션이나 리버스 오버디렉션보다 스퀘어 오버디렉션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제 두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디렉션은 버티컬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잘라주는지에 따라서 쉐입의 형태가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디렉션 같은 경우는 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포워드 오버디렉션 하는 건 말 그대로 앞으로 다 당겨서 자르는 건데 여기서 자를 때 고객의 뒤에서 자르는 게 편할 거야? 앞에서 자르는 게 편할까요? 앞에서 다 당겨서 자르면 되죠. 리버스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다 당겨서 잘라서 트라이앵글 쉐입을 만드는 건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른다고 하면 뒤에서 자르는 게 편할까요? 앞에서 하는 게 편할까요? 뒤에서 하는 거. 디렉션 같은 경우는 쉐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이 쉐입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발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커트를 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다. 커트를 했는데 디자인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 이거는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시술하는 시술자의 바디 포지션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생기는 일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우리 오른손 자리죠. 고객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이즈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이즈를 해요. 그럼 제가 축이 오른쪽에 지금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고객님은 여기가 센터고 전 이렇게 잡았을 때 전 여기가 센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고객님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면 여기 배꼽을 기준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 제 기준은 제 오른쪽 겨드랑이가 되는 거죠. 내가 왜냐면 가이즈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이즈를 안 돼요. 대부분 가이즈를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 자리들. 그러면 내가 고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센터는 지금 서 있는 데가 아니라 오른쪽 겨드랑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내가 서 있는 고객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정의가 없으면 계속 가운데서 자르면서 원장님 이상하게 오른쪽이 계속 길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운드 쉐입의 층층층층한 이런 요새 레이어 허그컷이라는 스타일도 요즘 좌우 밸런스가 자꾸 안 맞아요 라고 하는 건 어떤 데는 자를 때 편하니까 자르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자르고 반대쪽에서 자를 때 뒤에서 들어서 자르고 그럼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디자이너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개념과 테크닉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베이스 디렉션, 섹션, 그리고 형태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 자, 그래서 오늘 약간 1강 이론으로 해서 제가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론 부분만 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약간 재밌고 재미없고 이런 게 없죠. 그냥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단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명확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술을 잘 배웠다 못 배웠다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는지 알아요? 가장 좋은 기준은요. 내가 배워서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으면 제일 잘 배운 거예요. 제일 잘 배워요. 여러분들 이 교육 듣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됐을 때 크루들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배우면서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유하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몸이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이번 주는 머리가 지금 아프고 막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는 이제 몸이 힘들어요. 왜냐면 정확하게 자세,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테크닉을 몸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막 쉽게 배웠던 커트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딱 그 원리에 따라서 개념에 따라서 되는 거죠. 쉽게 배우시면 그만큼 기술적인 퀄리티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